K배터리 3사의 투자 열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삼성 SDI가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투자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했나겠죠? 네. 삼성 SDI가 이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서 약 1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투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헝가리 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7만 5천 주가량 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네. 삼성 SDI가 한 4천억 원가량의 취득을 한 거고요. 동시에 진행이 된 것이 이제 헝가리 법인의 5,300억 원가량 채무 보증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총 합이 9,420억 원 규모거든요. 이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현재 헝가리 북부 쪽에 궤드 이쪽에 1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네. 추가적으로 또 증설을 하거나 2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신설? 것이다. 네. 네, 신설할 것이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배경 또 기대 효과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성 기자님. 네, 일단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의 전망을 보면요. 올해 자동차 전지 탑재량 규모가 236기가와트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전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8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수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역시 2차 전지 업체들이 빨리 공급 캐파를 늘려서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가 선점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유럽 시장은 친환경 정책 기조 속에서 글로벌 최대 전기차 수요처로 등극할 전망이고요. 또 역시 미국과 중국도 연비 규제 그리고 전기차 의무 생산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국내적으로 보자면 SK 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심지어는 삼성 SDI를 따라잡을 것이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도 가만히 있을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네. 이번 투자로서 이제 삼성 SDI도 기존의 생산 능력을 훨씬 더 이제 키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기가와트시에 가까운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증설로 인해서 40기가와트시 중후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배터리 3사의 투자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들,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 기자, 조사해봤죠? 네. 네, 일단 시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은 반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그래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장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할 거는 누구나 다 좀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겠지만 네. 이제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모두 전기차 부분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미 주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끈 섹터는 사실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됐을 때 이쪽 오른 만큼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몰리는 섹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통 여행주 이쪽이거든요. 또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쏠리기 때문에 좀 그럴 부분에서 좀 제한이 되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또 특별하게 신용평가사의 분석 또한 들어봤거든요. 근데 워낙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투자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무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송미경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 이시 실장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수요처인 완성차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유럽, 북미, 중국 등에서의 생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대규모의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 또는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배터리 회사들의 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향후 시장 규모, 경쟁 구조, 수익성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과정에서의 각 회사의 재무 안정성 변화와 더불어서 향후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구조의 변화,
각 회사의 경쟁력 변화와 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평가도 잘해주셨고 또 말씀도 차분하게 잘해주시고 사진까지도 흑백사진대 분위기 있게 보이십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기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그 돌고 도노님께서 우리 이렇게 네 명과 바깥에서 네. 콜사인 주고 있는 우리 이 유튜브에서는 양이 피도 통하는데요. 아, 네, 양이 피디님. 이 피디님까지 이렇게 꿀조합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